야, 봉지요. 조심하셔야 돼요. 다쳐요. 있어요? 있어요. 5만 원짜리는 2시간 가져다 이거. 3개만 해. 3개만 해줄래? 저렴한 거. 이렇게 잘라. 네, 그렇게 잘라드리는 거예요. 조금만 잘라줘요. 네, 조금만 기다리세요. 예, 예. 난 우리 애들 살을 있는 거 못 먹어. 왜요? 아니, 이거는 뜯어먹는 거 좋아한다고.
전날에 장난하는 거야. 아직 아 아버님이 딱 맞게 오셨네. 네. 오늘. 여 몇 번 차로 왔었잖아. 그러니까. 예, 어서 오세요. 조그맣게 해줘, 아줌마. 네, 조그맣게 한 거예요, 아버님. 네, 애기들 뜯어먹는 거야.
메뉴짜리 한 번 또 나와야 돼. 땅땅 애가 두 번 또 나와야 돼. 족발 사서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그래서 그게 더 많이 나와요? 그렇다고도 봐야죠. 네? 그렇다고도 봐야죠. 예. 네. 족발은 이제 좀 뼈가 있는 거라서. 밖에 썰어주세요. 네. 오랫동안 근데 안 올랐었어. 근데 이번에 그냥 고른 거야. 족발이 계속 쌌었잖아요. 그래, 당연 또 먹을 게 없어. 떼쓰려버리면. 너무해. 그래도 이 애는 이제 완성품이잖아요. 해놓은 거라서 싼 거야. 해서 먹는 게 아니라서.
안 봤잖아. 머리 만 원. 약이 많이 나오나? 그쵸. 찍어주신다네. 감사합니다. 얼굴은 안 나오고 있어. 좋다, 좋다. 오늘 엄청 크네. 오, 이거 너무 많아. 맛이 나가요? 많은 걸로 그냥 기계 많은 거. 어른들 어떤 거를 그래? 네, 이런 거. 이런 거 많아. 저희는 꼬리도 이렇게 많이 지어요. 하나 썰어드려, 언니? 응. 하나 말고. 야, 안쪽이 얼마죠? 만 원. 아, 내일 먹을 건데. 식사를 하고 오셨어? 문 잠을 닫았다 잡혀야 돼. 안장은 너무 맛이 들어서 안 되면 안 되지. 안 되면 안 되지. 어떤 거 드릴까요? 아직 아니, 날씨가. 머리꼽이? 아, 근데 반은 어디서 5천 원짜리야? 8천 원짜리 있잖아. 어? 5천 원짜리. 이거 하나 보여드려봐. 5천 안 썰어져? 흔들게. 그래요. 여기다 하나 5천원짜리 해달라고? 그냥 만원짜리 주세요.
왔었는데. 응? 딸하고 손자 왔다 갔는데. 왔다 갔어? 응. 시장 가 갖고 족발 하나 사 갖고. 야, 빼드렸네. 얘 한 조각 줘봐봐. 이거? 맞습니다. 맛있어. 가운데 뼈 넣어드려? 아예 넣지. 아, 저는 넣지 마. 아, 쓰레기야. 이거는 음식물도 안 돼. 사장님, 뭘 드릴까요? 커피 한잔 드려? 아니, 커피도 못 먹어. 커피도 못 먹게. 언니가 걱정 많이 하더라고. 그래도 이제 퇴원해서 나왔으니까. 병원에 계셨었어? 나 안 먹어. 그거 못 먹어. 병원에 계셨었어? 응. 선생님, 나 이거보다 물 한 잔 드릴까요? 물 좀 한 잔 드리세요. 생명보험에 좀 조금 빌렸다가 간다고. 괜찮나보다. 운동 갔어. 어, 찍어주신다네. 누구신데? 그냥 하신 분. 바쁜데 누가 먹겠어요? 먼저 그냥 먼저 드려. 이게 지금 뜨거워서 칼질이 이쁘게 안 돼요. 뜨거워요. 덜 식은 거라. 이거 사진 찍느라고. 아니, 나는 내일 하는 거고. 그냥 찍으시는 거. 이게 4,000원. 4,000원이요? 네. 이건. 이거는 3,500원, 2개 7,000원, 3개요. 3개요? 이 집으로 쭉 드릴게요. 언니는 머리 어떤 거 드릴까요? 얼마가 얼마가? 이게 만원. 되게 만원. 어. 어. 언니는? 이 집 드려요? 응? 이 집 드려요? 큰 거 집은 얼마지? 18,000원. 양쪽은 18,000원 됐어, 언니. 네, 어서오세요. 그만큼 안 커도 될 것 같아. 이거 큰 것 될 것 같아. 몇 개 드릴까? 이쪽도 4,000원. 네. 세 개만 하면 되지 않아요? 세 개가 만 원이라는데 뭐. 만 원을 지는 써야지.
얌얌족발 맛있어요. 드시러 오세요. 그냥 찍으세요.
그렇죠? 이제 연출로 보여드릴까요? 얘가 해티피 양 정양 진피 주시 후추 월계수잎
오늘 세팅부터 하나 새로 될 것 같은데. 얌얌족발 맛있어요. 드시러 오세요. 그냥 찍으세요.
있죠? 이제 연출로 보여드릴 거예요. 얘가 해티, 양, 정양, 진피, 부시, 후추, 월계수잎,
12분이요? 12분이요? 아, 네, 알겠습니다. 찍자네.
네. 네가 수진이야?